신문에서 강력계 형사의 인터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잡히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형사들도 기대를 하죠. 감옥에 들어가서 교정되기를.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죄성이 좀 다스림을 받고 그 범죄의 행태가 이제는 좀 근절이 돼서 사회에 나와서 새로운 변화된 사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세금으로 옷 입혀주죠. 또 밥 넣어주죠. 보일러, 에어컨 등등 여러 가지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력계 형사, 수십 년 동안 형사 노릇을 하신 이분에 의하면 자기 평생 형사 생활하는 그 수십 년 동안 감옥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변화된 사람은 거짓말 안 보태고 딱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과천선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다. 수십 년 동안 그 수천 수만 명의 범죄자들 잡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 사람들 대화 상담 다 했지만 한 사람 바뀌었다는 겁니다. 야,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뭘 보여줍니까? 우리 인간은 그토록 변화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 범죄의 행태조차도 잘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기치던 범죄자들은 감옥 갔다 나오면 겁이 많아가지고 머리는 좋은데 강도 못한다는 겁니다. 또 가보면 사기치고 있고 강도하던 사람은 제 말이 아니고 그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머리가 나빠서 사기를 못 친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 누구 붙잡고 강도짓 하고 있고 소매치기 하던 사람은 소매치기 하고 결혼식장 몰래 가가지고 축의금 훔치다가 잡힌 사람은 그 사람 감옥 보내놨더니 나와가지고 이제는 좀 안 보인다 하면 어느새 다른 결혼식장 가서 거기에서 또 결혼식 축의금 훔치다 잡혀오고는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그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일푼이었다가 거부가 됐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11명의 아들을 둘 정도로 그는 가정도 대가족이 됐습니다. 입신양명했고 이 사람은 위풍당당하게 고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십니다. 이 대단한 영적 체험이죠. 이것을 경험한 야곱은 그 지명을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두 거대한 군대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형 에서에게 보냈던 종들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옵니다. 지금 그의 형 에서가 분노한 가운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칼을 빼들고 죽이기 위하여 말발굽 소리와 함께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덜컥 겁이 나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 보세요. 곧이어 그는 여전히 바뀌지 않는 야곱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매달렸던 그 야곱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물을 정도로 그는 과거의 모습으로 또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부터 보면 무려 550마리가 넘는 가축을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것도 그냥 한 번에 보내버리면 듬뿍 받아버리고는 또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까봐 세 대로 나누어서 1단계 보내고 2단계 보내고 세 번째 그룹 보내는, 그러니까 마음을 허물고 부드럽게 만드는 그 인간적인 작업을 야곱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보십시오. 방금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야곱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 갔고 인간의 잔꾀와 수단과 방법을 기막히게 활용하는 세속적인 야곱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실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긴박한 일이 다가오고 내 인생에 문제가 확 밀려오면 또다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에 손붙잡고 인간적인 수단을 우리는 모색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가 아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인가, 바닥을 치는구나 라고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 갖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은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야곱인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로 야곱이구나.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집에서 좀 제가 푸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꾸만 이 마감기간이 돼야 일을 그때 그냥 비상 딱 걸려가지고 막 하는 그런, 물론 몰입에는 좋아요. 그러나 스트레스가 그러다 보니 많고 그러다 보니 너무 긴장감이 저를 힘들게 하면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푸념을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몰아닥쳐야만 일을 하는, 그래서 인생이 힘들게 살까 했더니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던 제 딸아이가, 이 아이가 이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을 합니다.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부전자전 아니라 부전모전이라고. 아빠 나도 그래요. 그러더니, 그런데 우리 심리학 교수 선생님께서 그러시기를 우리 머리에 있는 신경세포들, 그 뉴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신경세포 뉴런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동한 그 인생의 태도와 모습을 따라서 이것이 그렇게 발전이 되고 길을 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고착화가 돼서 자꾸 패턴이 된다는 겁니다. 마감기간 촉박해서야 일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일하고, 하여튼 화내는 사람은 뻑하면 화내고 막 이러면서 뉴런, 우리의 신경세포가 그렇게 길이 나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요걸 깨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에너지를 거기 투입하고 반복을 해야 새로운 뉴런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만 옛생활로, 이전에 못된 성격과 습관으로, 믿음에서 다시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이 야곱의 삐뚤어진 영적인 뉴런, 이걸 바로잡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민족을 이루어야 될 조상이 아닙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이 야곱이 가져야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인간은 보통 방법으로는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그의 태도를 다루어 가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씨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씨름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방식에 쩔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야곱과 그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한 일대 사건인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형 에서에게 마음이 짓눌려서 안절부절 못하고 나 이제 죽었구나, 우리 가족 다 죽는구나 라고 그렇게 무너져 있는 그 밤, 홀로 있는 야곱,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분이 예수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를 찾아와 마음의 문 열라고 두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 은혜를 얻었다, 내가 은혜를 찾았다,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 아직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아,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영적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평소에는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에요. 너무 바쁘고 너무 우리가 복잡하고 너무 사회생활에 푹 절어있고 너무 욕심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터지고 곤란한 상황이 터지고 에서가 400명의 군대 데리고 쳐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에 에서가 밀고 들어오면 그제서야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립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C.S. 루이스와 같은 분은 고통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느냐? 고통은 귀머거리가 된 이 세상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성기, 그것이 바로 고통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고통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이제 죽겠지, 이제 어쩌나, 내가 방법이 없구나 라고 그날 밤 홀로 남았을 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그는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는 붙들어요. 붙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두려움을 없애주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에서의 칼날을 피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과 직면한 순간에 야곱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매어 달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씨름이 무엇입니까? 그 씨름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가진 카드 하나님 다 써버렸습니다. 난 이제 방법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손대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그렇기에 문제와 어려움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사실은 우리를 진정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주님이 보내신 초대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픔이 생겼습니까? 자녀 문제가 지금 뻥 하고 터졌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지금 허물어져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에 문제가 막 버블처럼 그렇게 막 터져나오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그때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마십시오. 기억하세요. 절망의 끝은 하나님을 찾는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 회복시키실 분 주님뿐입니다. 주님, 내 인생 회복시키실 분 주님뿐이십니다. 내 사업과 직장과 나의 인생의 발걸음 이끌어주시는 분 주님뿐이십니다. 여러분, 매어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산상수양에 올라가신 분들은 들으셨잖아요. 저도 지나간 뭐 길지는 않죠. 반백년의 인생. 생각을 해보면 그 순간순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결정과 선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로 씨름했던 저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
신학교를 갈까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던 그 일을 할까요? 여기서 주님 앞에 씨름했던 모습. 하나님, 결혼을 누구와 할까요? 씨름했던 그 모습. 하나님, 미국으로 유학을 갈까요? 아니면 말까요? 씨름했던 그 모습. 미국에서 과천 우리 왕성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맡아 담임해달라고 초청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미국 교회에서 섬기고 또 미국 목회를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씨름하며 몸부림치는 모습. 과천에 돌아와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 성전과 통합을 할 때에, 하나님 이 길이 주님의 길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과 씨름했던 그런 기도의 시간들, 이러한 주님과의 씨름의 기도의 순간들이 제 인생의 징검다리가 돼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저는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체험이 있기에 지금도 매일 새벽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업가들을 위해서, 직장인들, 또 우리 주부들을 위해서, 교회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또 선교사님들, 건축을 위해서, 또 내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의 씨름을 저는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설교 제목이 소중한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 소중한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에 부딪혀 문제 가운데 좌절과 낙심의 쓴맛을 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그리고 그 위기를 여러분 낭비하면서 주저앉아 버리지 마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하게 씨름하듯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내 인생에 하나의 새로운 터닝포인트, 징검다리를 놓아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주님의 초대장이라는 사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훗날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그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기가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씨름은 보통의 씨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는 보통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생사를 걸었고 자기 가정과 자녀들의 운명을 걸었고 그의 앞날과 미래 전 존재를 건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씨름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그는 주님 붙잡고 했다는 거죠.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퀴즈. 세상에서 누가 가장 힘센 사람일까요? 파워가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완력이 있는 사람이 가장 힘센 사람일까요? 아니요. 상대방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그거 못해, 못 받아들여,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건 상대적인 거죠. 가장 힘센 존재는 누구냐? 가장 강력한 존재는 누구냐? 어린아기입니다. 기저귀 채우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엥 하면서 손발 까딱까딱 하고 있는 이 어린아기가 가장 힘센 존재, 가장 강력한 존재예요. 아기가 울면 그 피곤에 찌들어서 젖은 손마냥 그렇게 코를 걸며 자고 있던 아빠가 새벽에 일어나서 분유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가 엥 하고 울면 아무리 냉정한 엄마라 할지라도 아기 젖을 물리는 것이죠. 기저귀를 갈아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야곱이 힘으로 하나님께 맞서서는 이건 가당치 않습니다. 오늘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 지금에는 뭐 고관절일까요? 어딜까요? 그쪽이겠죠. socket 영어로. 이 부분이 위골이 돼버립니다. 푹 빠져버려요. 엄청난 고통과 절름발이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쳤다, 손으로 쳤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빡! 뭐 공수도로 친 것이 아니라 슬쩍 만졌다. 슬쩍 쓰다듬었다. 이 하나님께서 살짝 만지고 쓰다듬기만 해도 위골이 뻑 돼가지고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야곱이 무기력하고 무방비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나 죽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형에서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켜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막 몸부림치고 울고 매달리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해지시고 그걸 받아들여 주셨다는 겁니다. 져주신 거죠. 아기 울음에 한없이 약해지는 엄마 아빠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기도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감이 이상하십니까?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은 이미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계획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아니 오죽하면 머리까지도 다 세시고 날아가는 새와 드레핀 백합바까지 다 입히신 하나님이 왜 모르겠습니까? 왜 해답이 없겠습니까? 크고 은밀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순간 너에게 크고 은밀한 해답을 너에게 안겨줄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도 같은 맥락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에스겔 36장 3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뭐 심술 맞아 몽리를 부리시는 건가? 아니에요. 야곱을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수틀리면 세상 방법에 또 손을 내미는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끊어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뒤바꾸어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씨름이라고 하는 즉 기도의 방법을 통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복종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도록 그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우리가 인생에 자꾸 벼랑 끝에 몰립니까? 왜 사업이 부도가 나고 건강이 악화되고 인생의 좌절이라는 애서가 밀려오고 있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씨름을 통해서 세상 방법 이제는 내려놓아라. 그게 도움이 안 된다. 너는 나만 의지하고 인생에서에 맞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너를 도와주도록 너 나에게 기도하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잣대, 주판을 튕기는 것, 이걸 이제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어코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씨름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 뜻 뭡니까? 됐어 야곱아, 테스트 합격했어. 이제는 그만해도 돼, 그만해도 돼. 네가 이겼어, 내가 져줄게. 그러나 야곱은 아니요 하나님, 나에게 확증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자 27절과 28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확증을 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27,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입니다. 그의 전 존재,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네 이름 야곱이지. 야곱입니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다 속였어요. 자기 자신도 속였어요.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기회 되면 다시 자기 머리와 세상 방법으로 손 내미는 사기꾼적인 행태, 그게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심으로써 야곱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제는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중에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과 만나 기도로 씨름하며 은혜의 사람이 되면 놀랍게도 그때부터 내 인생의 두려움이 되었던 대상, 내 인생의 걱정거리가 되었던 현실,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암에 걸려서 고통받던 성도님이세요. 힘들어하고 항암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개발된 신약을 이분이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접종될 수 있는 신약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신약을 그걸 이제 무료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싱글벙글해가지고 목사님 그런데 받아보니까 저에게 부작용이 하나도 생기지 않고 너무너무 편안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얼굴로. 그런데 어느 기간이 쫙 지났습니다. 지난 성탄절 칸타타 끝나고 이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제 사무실로 저는 이제 가고 성도님들 대구로 가시는데 저 주차장에서 그 성도님을 딱 마주쳤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이분 말씀이 제 마음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목사님 제발 했대요. 제발 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때 이분이 놀랍게도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데려가시면 천국인걸요.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데려가시면 천국인걸요. 내내 밝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요 절망과 원망의 면죄부가 주어진 분입니다. 얼마든지 절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살려주시면 감사요, 데려가시면 천국인데요. 뭐 어떻게 그런 뜻밖의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체험, 내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상태와 나의 인생, 이제는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사슬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이분에게 살려주시면 감사요, 데려가시면 천국인걸요. 여러분 이런 고백에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도 그렇게 그 수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오늘 29절 그리고 31절 말씀까지를 한번 보세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몇 년 전 저는 운동을 잘못해가지고 이 고관절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왼쪽 고관절을 딱 뭐 뻑한 것도 아니고 그 고관절 이렇게 뼈하고 엉덩이 뼈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 힘줄 부분이 염증이 생겼어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꼼짝도 못하겠고 단지 힘줄 염증 생겼을 뿐인데 치료받고 물리치료받아도 지금도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여기가 욱신욱신하면서 제대로 제가 원래 물찬제비거든요. 운동할 때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 위골돼 버렸습니다. 그는 평생 쩔뚝발이로 살아야 되는 거죠. 불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게 하고 또한 자기에게 인간적인 생각이 소록소록 위에서부터 생각이 날 때에 그 과거의 씨름의 순간을 기억해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한 머물게 하는 그의 위골된 다리뼈는 그야말로 은혜의 흔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은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를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왜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육체에 가시, 즉 질병이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없애달라고 기도했고 아 이것은 사탄의 사자야 라고까지 치부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약함 그것 때문에 그 은혜의 흔적 때문에 너는 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머무는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야곱처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분의 뜻과 은혜 가운데에 거하겠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세상이 다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 터져나온 적이 있으십니까? 2017년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로 주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노래하게 될 겁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의 절망적인 두려움의 순간 우리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씨름 가운데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에 직면할 때에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씨름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여러분, 2017년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에 더 이상만 머물지 않겠다고,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로 메어 달리겠다고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한없이 약하신 분입니다.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애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주여, 인생에서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면 인생에서는 당연히 이기는 줄 나는 믿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흔적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